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위대한 성취랄까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좀 거창하죠, 얘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 프로그램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한번 곱씹어 보죠. 프로그램이라는 말 속에는 순서라고 하는 의미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작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 즉 작업과 시간의 순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일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컴퓨터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는 반복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또는 그 일이 실수하기 쉬운 일이 있고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그 일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일일수록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자동화하고 싶단 말이에요.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써내려가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코드가 가리키는 기능들이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것 말고도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고안해냅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건데요. 조건문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간의 순서의 흐름에 따른 작업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조건문이에요. 그리고 반복문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능이 실행되다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어떠한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반복문입니다. 즉,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는데 그 흐름을 제어해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게 하는 것이 조건문, 그리고 반복해서 동작하게 하는 것이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조건문과 반복문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시간의 순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제어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제어문, 가장 중요한 제어문 두 가지인 조건문과 반복문을 배워볼 겁니다. 어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죠.